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아,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공중보건 의사, 그다음 요양병원 당직 의사를 넘어서 현재는 지금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 치면 3년 정도 됐고요. 아직 뭐 의사로 치면은 신생아는 넘었고, 애기 정도 됩니다. 애기. 소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영상을 올릴 때마다 구독자 수도 좀 줄어들고 영상 대비 조회수가 전혀 안 늘어나요. 그래서 다시 좀 하고 싶은 말을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슈가 될 가능성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영상 올립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의사로 느낀 것들이란 주제로 쭉 올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거 닥신님 거 살면서 느낀 것들을 베낀 거예요? 라고 하면은 네, 맞습니다. 뻔뻔하게 좀 오마주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서론이 좀 긴데 이걸 왜 하냐면은 지금 아니면 제가 이 관점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런 때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아이돌을 좋아했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이 아이돌을 내가 왜 좋아했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 먹어서 다른 의사가 되고 경력이 쌓이고 다른 전공을 하다 보면은 내가 왜 그런 헛생각을 했지? 이렇게 이무식 같은 생각을 했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될까 봐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흑역사를 좀 기록을 할까 합니다. 왜냐면은 관점 다양할수록 좋은데 나이를 먹을수록 편협해지려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 이런 나부랭탱이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웃고 넘기시면 돼요. 악플 다 하셔봤자 저 악플 차단박언니까 다실 필요 없으시고요. 아 그냥 이 새끼의 생각이 좀 짧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쭉 보시면 됩니다. 편하게 보시면 돼요. 편하게. 서론이 좀 길었는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로 느낀 것들 첫 번째로는 있을 때 잘해라입니다. 아, 뭐, 부모님 혹은 뭐, 가족들 살아계실 때 잘해라. 이런 뻔한 소리 하려나 보다. 라고 이제 하실 분들을 말씀드리면은, 맞습니다. 아, 그런 뻔한 소리 하는 거 맞아요. 병원 여러 곳을 쏘다니는 인턴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죽음도 보고 사람도 봅니다. 물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신경과, 신경외과 같은 분들보다는 훨씬 적게 보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심장 문제로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온 중년 남성이 있었어요. 심장 문제인 것 같아서 입원을 했고 중환자실로 바로 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현재 코로나가 꽤 심각해서 보호자분들은 면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주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면회가 안 돼요. 중환자는 상주가 안 되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간 환자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만나냐라고 하면 이제 수술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뭐 시술, 인터벤션 같은 거 하러 갈때그 수술방으로 환자를 옮기잖아요. 그 옮기는 그 틈바구니, 옮기는 그 틈에 잠깐 볼수 있습니다. 네, 그 틈에도 이제 뭐 잠깐 보는 거지 저희가 환자분 만나세요라고 막 시간을 많이 줄수 있진 않아요. 왜냐면 중환자니까. 어쨌든 이제 그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시술을 받으러 시술 장소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내려갔는데 이제 잠깐 볼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내랑 아들 두 명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와이프 분은 보자마자 여보 나 왔어 여보 힘내 이제 응원을 계속합니다. 여보 힘내 사랑해 이렇게 하는데 아들들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면서 뭐지? 쑥스럽나? 아니면은 아 너무 충격적이라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3, 40분 정도 시술, 인터벤션을 받으시고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가실 때 나오죠? 나와서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조금 길었어요. 아니다. 한 3분 정도는 봤던 것 같아요. 이제 나와서 잠깐 보고 이제 중환자실까지 갈때 통로에서도 계속 따라오셨으니까 그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보 힘내 이런 말만 들었고 아들 목소리는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 충격이 큰가 보다 혹은 뭐 쑥스러운가 보다. 에이, 그래 좀 하지. 좀 하지. 이럴 때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중환자실 들어갈 찰나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찰나에 이제 아빠 힘내요. 기다릴게요. 아빠 힘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 뭐그 울음을 참고 막 이겨낸 목소리, 그 모든 걸 이겨낸 목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나지막히 들렸고 이제 중환자실 문 닫혔죠. 그 아들도 하고 싶었는데 차마 하지 못한 거예요. 무서우니까요. 그게 이제 최근 병원에서 가장 뭐랄까 조금 슬펐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가 목이 메었는데 정말 힘겹게 냈던 목소리가 가끔씩 기억이 나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있다 보면은 정말 젊은 환자도 많고 갑자기 사고 당해서 온 환자도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있을 때 표현 많이 하시고 얼굴 자주 보시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아파도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이란 게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해요. 병은 눈에 안 보입니다. 상처나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만 진짜 심각한 병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래서 우겨요. 최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서도 산부인과 환자에서도 좀 그랬죠. 제가 이제 성형외과 돌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이쪽에 이제 타격이 있어가지고 골절인 상태였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했어요. 얼굴뼈가 부러져가지고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쪽 구조물이 내려와서 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수술을 해야 한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분들은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고 겉보기에 내 얼굴은 멀쩡하고 눈에 이상이 없는데 내가 왜 수술을 해야 되냐 이런 포지션이 좀 메인이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봤을 때는 얼굴로 봤을 때는 부어있으니까 이쪽이 푹 빠진지 모릅니다. 이제 붓기가 안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멀쩡한 것 같고 잘 보이고 눈도 똑같거든. 방치하면 눈 구조물도 내려와서 뭐 심각한 시야 손상이 있을 수 있다 말해도 요지부동 오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느낀 게 참 무식이 용감이다 뭐 이런 게 느낀 게 아니고 이런 거 느꼈다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가 좀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눈에는 지금 멀쩡하니까 모든 게 앞으로도 멀쩡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힌 거잖아요. 하지만 CT를 보고 뭐 검사 결과를 보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큰 병인지 모르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의사가 좀 간곡히 주장할 때는 못 이긴 척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낀 게 사실 좀 많은데 요새 영상을 하도 안 올려서 빨리빨리 올리려면 이렇게 짧게밖에 할 수 없다는 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최근에 영상에 너무 힘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막 남들처럼 화려하게 뭐 홍진경이나 침착맨님처럼 화려하고 좀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결국 1인 채널이고 인턴이고 저도 정말 이제 이약 물고 남들 쉴 때 이약 물고 버티면서 활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상이 자주 올라올 수도 없고 퀄리티가 막 화려하지 못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욕심을 부려도 제 주제 파악을 항상 잘 하고 저도 이렇게 좀 영상을 좀 힘을 빼고 이런 식으로의 영상을 좀 자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